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아,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좀 색다른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맛없는 걸 많이 먹었어요. 군소 라이스, 군소 직화구이, 불가사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먹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좀 궁금하고 색다른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꽃게 탕후루. 여러분, 탕후루 아시죠? 그 설탕물이 겉에 이제 굳어 있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바삭하고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달달한 건데, 보통 뭐 과일 많이 하죠. 딸기, 포도, 뭐 과연 꽃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꽃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go.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형에 왔는데, 지금 날씨가 보시면 굉장히 우중충해요. 비가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서 빨리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를 몇 마리 잡을 거냐면 대충 한 3마리에서 6마리 정도 잡아야겠죠. 자, 개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낮은 지형에 가면 갈수록 많은데, 오늘 어떤 놈이 성게를 하나 파먹었네. 지금 좀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물은 진짜 너무 맑죠. 자, 요런 거 들춰보겠습니다. 자, 이돌 들추면 개 나올 거예요. 오늘 개가 또 없니? 내가 잡으러 나올 때마다 이러네. 자, 이 돌 밑에 한 마리 있는데 아주 안 잡히려고 난리를 치죠. 하지만 헌터팡한테 그런 거 먹히지 않습니다. 자, 한 마리 봉다리에 넣어 놓을게요. 두 번째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놈으로 잡고 싶거든요. 아, 근데 진짜 물이 너무 많이 불었다. 좀 낮은 곳에 잔잔한 돌 들면은 여기 동해안 쪽은 개가 널려 있기 때문에. 오, 야. 오. 아, 이 한 마리 잡았는데 보시면 알을 베고 있죠. 알을 진짜 많이 베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솔직히 살려줘야 돼. 이런 애들 먹으면은 야만인, 그리고 저 멀리 꺼져. 아, 얘도 너무 작아요. 보시면은, 그죠? 아, 너무 작은데 탕후루 해먹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킵. 큰 녀석이 없다. 큰 녀석이 없어요. 어, 저기서 사례를 뜯어먹고 있어요. 얘 뭐 돌 들쳐서 나오는 애는 아니고, 근데 걔가 보시면 여기 있죠? 걔가 보시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눈치가 빨라요. 싹 잡아야 돼요. 싹. 아, 또 알베고 있네. 버려. 군소 새끼가 말라서 죽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버려. 오늘 진짜 개가 없냐? 맨날 보이던 애들이 이렇게 잡으려면 없어. 물고기인데 뭔지 모르겠네. 보이시죠? 여기요. 물고기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소 두 마리, 한 마리가 지금 작업치고 있구나. 너 되게 그 느낌표처럼 생겼다, 야.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개가 안 잡힌 날이에요. 와, 10분이면은 30마리를 잡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애들은 또 없더라고요. 물 빠진 때를 좋아해 놈들이라. 자, 한 마리 더. 제가 언젠가는 이 군소 탕후루를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멀리 거죠. 군소 한 마리가 지금 다른 군소 똥꼬를 똥꼬 쪽에 지금 붙어있네요. 아마 짝짓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저 멀리 꺼져라고 하기는 좀 사실 그래요. 왜냐면 번식을 위한 거니까요. 그냥 살짝 그냥 밟고 갈게요는 구라예요. 자, 한 마리 더. 킵. 오늘 고기들이 많아요. 뭐 노렘이나 베드라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조련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새끼야.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킵. 자, 그럼 마지막에 쫄짱 개 한 마리 잡았습니다. 킵. 자, 이렇게 잡은 개들을 가지고 가서 꽃게 탕후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설탕 맞으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꽃게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을 한번 볶은 다음에 탕후루 액을 만들어서 이걸 묻힌 다음에 그냥 실어 말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녀석들을 볶아볼게요. 좀 뜨거워지자. 자, 우선 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두를게요. 자, 이렇게 기름을 두른 것에 게 6마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6 입장. 자, 묽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튈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게를 튀길 때 또는 각각류를 튀길 때 무조건 바싹 익혀야 돼요. 자, 왜냐면은 그 비브리오 피혈증이 너무 무서워요. 자, 이렇게 다 튀겨진 게를 기름을 좀 빼놓을게요. 기름을 빼놓는 사이에 이제 탕후루 액을 만들 거니까요. 여기에 예쁘게 놓을게요. 제가 원래 6마리 넣었는데 지금 2마리는 이게 그 작살이 나가지고 fuck. 자, 여러분, 이제 탕후루 액을 만들 거...
왜 이렇게 젖었냐? 지금 비 많이 와요. 탕후루 액을 만들어 볼 건데 보통은 이제 뭐 설탕 넣고 물 넣고 해서 뭐 끓여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탕후루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물, 설탕, 물엿 이 세 개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료는 이렇습니다. 자, 우선 설탕, 종이컵, 물엿, 물 그리고 이 그릇을 왜 이렇게 두 개 해놨냐면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데 이것만 넣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쪽을 잡고 이제 꺼내는 거죠. 어때요? 머리 좋죠? 자, 우선 처음에 설탕 200g을 맞춰줄게요. 아라 200g 되게 많다. 이거를 여기다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 100이에요. 101g 했다.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건 유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여기에 부어줘요. 그래서 팁이 뭐냐? 절대 젓지 마세요. 절대 저으면 안 된대요. 자, 그리고 아, 이거 오랫동안 안 썼나 보다. 죽진 않겠지? 물엿 한 숟갈. 보통 이게 물어보시는데 올리고당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된다고는 하는데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물엿을 써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게 낫겠죠. 내가 먹어야지?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3분을 해놓고 그 이후로는 한 30초씩 하면서 중간중간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기다려봅시다. Wait a minute.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30초. 좀 더. 자, 이제 뭔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자, 우선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찬물에 저거를 몇 스푼을 담아놓고 15초 뒤에 굳어있으면은 이게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딱 봐도 실패한 것 같은데 굳을 기미가 안 보이죠? 이거 저 멀리 꺼져야겠다. 더 데울게요. 제가 지금 대략 한 4분 정도 더 돌려졌거든요. 굳는 건 아닌데 그래도 꽤 굳기 시작했어요. 좀 더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돌려야 하니? 제발 마지막 실험이 되길. 아, 굳는데 이렇게 물러버린다. 아, 이거 좀 더 돌려야 돼요. 자, 이렇게 탕후루 액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개뜨거워. 자, 이제 꽃게를 이쑤시개 하나씩 꽂아볼게요. 꽃게를 이쑤시개 꽂겠습니다. 하나에 두 마리씩만 꽂을게요. 아, 꽃게 너무 고소한 냄새 난다. 이 고소함과 달달함의 만남이라. 자, 이렇게 꽂아봤습니다. 아, 뭔가 귀엽죠?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자, 만들어 놓은 탕후루 액에 이 꽃게를 발라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요. 조심히 발라야 돼요. 와, 진짜 뜨겁다. 아주 조심히 스윙 시켜주면 됩니다. 수영이요.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해요. 왜냐면 그나마 잘했던 과목이 영어라서 다 7등급이었는데 영어만 6등급 나왔었어요. 잘하죠? 자, 이렇게 한 녀석을 상온에서 한 15분 정도 둬야 된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굳을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15분이 경과했습니다. 시간 엄청 빠르죠? 한 3초 된 것 같은데.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안 떨어진다. 이 종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탕후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윤기 보세요, 윤기. 와, 초점이 나를 맞추네. 잘생긴 사람 맞춘다더니 차 개를 맞추네. 윤기 보세요. 장난 아니죠? 탕후루의 성공 그게 이 두 개를 같이 치면은 탕탕 소리가 나야 탕후루가 성공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두마리를 한번 쳐볼게요. 탕탕.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가 좀 고소할 거예요. 고소함과 달달함에 좋아해요. 잘 없는 좋아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중국에 꽃게 탕후루가 있나요? 이거 중국에서 팔면은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아, 한국 사람들도 물론 진짜 와, 이거 너무 달고 맛있다. 와, 내가 맨날 이상한 것만 먹다 먹어서 맛있게 느끼나? 어쨌든 진짜 맛있어요. 와, 한 마리 더 먹어볼게요. 애 좀 크죠? 큰 놈이에요.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일부러 쩝쩝대서 좀 먹어볼게요. 듣기 싫으신 분들은 스킵하지 마세요. 이어폰만 줄이세요. 와,
진짜 개를 잡아서 하기 좀 번거로운 게 있긴 하더라도 이거 진짜 이거 뭐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중국 같은 곳에 수출해서 팔면 진짜 대박이겠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수출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 진짜 좀 개 더 잡아올걸.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더 잡는 건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 엄청 뛴다. 다리에 안녕? 미안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딸기 탕후루를 먹어봤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딸기는 좀 새콤달콤하면서 달달한 거 같이 하는 건데 고소하면서 달달하니까 이게 딸기보다 맛있다 이런 거보다 딸기랑 진짜 다른 맛이다. 근데 진짜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아이디어를 주신 곰팡이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점점 군소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절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아 전 진짜 너무 맛있고 달달하고 당춘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유. 내가 남은 다리라도 하나 먹어야겠다.